네, 3.10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필자의 주장하는 말을 보실게요. Some tennis players, 일부의 테니스 선수는 믿습니다. That ER, the first chance, 첫 번째 기회의 serving is, 즉, 첫 번째 서브를 넣는 것은 for trial, 시험용이고, invariably,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When serving, you have two attempts to hit the ball into the diagonally opposing service box. 테니스를 칠 때, 여기서 쐈을 때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들어와야 된다. If you miss your first attempt, known as a first service, it's called a fault, and you're allowed a final second chance, known as a second service. If you fail to land the ball in the correct box with both attempts, it's called a double fault, and your opponent wins the point. 이런 식으로 여기 박스를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두번 연속 안 들어가면 더블 폴트라고 한다. 이런 상식을 하나 알아두시면 When 좋겠고요. serving, you have to be aware of foot faults. If your feet are in the wrong place when you make contact with the ball. 네. 자,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result. 그 결과는 어떻냐면 they make a mistake. 그들은 실수를 한다. 테니스 선수를 말하겠죠. With both, 둘다 servers, quite often. 그러니까 더블 폴트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기회가 있는데 그래 한번더 있을 거야, 두 번째 기회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수를 한다는 거죠. Once you have faltered, 너가 일단 실패를 하면 어디에? 서브에. There is no question of playing further. 더 이상의 게임은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봅시다. 때때로 they commit, 그들은 저지릅니다. A double fault, 두 번의 실수를 하는데요. Such 대시 보이면 좋겠네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것은 너무 결정적인 단계, 즉 게임의 너무 결정적인 단계여서 그것이 suicidal, 자멸의 단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주제를 알려주네요. 교훈은 to be learned.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뭐냐면 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should avoid, 피해야 된다. committing mistakes, 실수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어디에서? 인생에서. 그 다음에 기회라는 것은 should be grabbed. 기회는 뭐 되어야 하냐면 잡아줘야 됩니다. in the first instance itself, 즉 처음 그 기회 자체에 기회는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실수가 저질러진다면, 그러나 it should not be repeated. 실수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life, 인생은 does not give you, 주지 않습니다. 너에게 many chances, 많은 기회를. 만약 너가 미스해요, all your chances, 너의 모든 기회를 놓친다면 You lose. 너는 뭐 한다? 잃어버립니다. The game of life. 인생이라는 게임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has to be watchful. 조심해야 됩니다.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make use of. 사용하다, 이용하다. The opportunity. 기회를 이용하려고. 어떤 기회? Offered by life. 인생에서 제공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In no case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도치가 되었고요. 얘가 주어. 조동사, 여기가 동사입니다. 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기회도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be lost, 잃어져서는 안 된다. 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in the hope, 어떤 희망을 가진 채, 이때는 동격입니다. more opportunity,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기회가 한번더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주어진 기회는 어떤 것보다 최선을 다해 잡으라가 되겠습니다.